있으니까 같이 오시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거든요. 이제 뭐 어떤지 저쩐지를 먼저 물어봐요. 근데 첫 번째는 언니를 보는데 이 집에는 분명히 상을 치른 게 있었던 것처럼 그 잔상의 흔적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여쭤봤었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도 제가 그냥 별 신경을 안 쓰면서 봤었던 이유가, 엄마도 본인도 지금 재혼하자, 제가 하자, 누군가랑 같이 살자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고, 마음으로는 그래도 누군가 같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근데 같이 지금 계시는 분은 아예 결혼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먼저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의외였던 거야. 이 사람은 사실은 내 공간이나 내 생활이나 내가 먼저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버티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는 거고,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두 분이서 맞아요. 근데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분이서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게끔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지를 처음에 먼저 여쭤봤었던 거고, 대신에 한 가지는 문서는 합치지는 마세요. 그렇게 지금 가자라고는 두분다뭐 의견이 맞춰지진 않겠지만, 이분하고는 문서를 합쳐서 같이 가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틀어지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어딘가 한 가지만 놓고서 가자라고 보여지는 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 본인의 본업 있으시잖아요. 그걸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남들 앞에서 재주 부리고 내가 뭔가에 내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가란 소리는 어른들이 하지는 않으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버겁지 않으면은 차라리 금전적으로도 지금 여유가 도는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두개다 그냥 하셨으면 싶은데, 만약에 하나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영업적인 부분보다는 원래 하셨던 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낫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운영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투자를 뛰게 됐죠. 할수 있으면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원래 하셨던 일을 놓으라고는 하진 않으시거든요, 어른들이. 만약에 이걸 놓고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다시 한대요. 본인이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가는 소리는 하지는 않으셔. 본인 마음에도 이걸 놓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아,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정리를, 이거를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해야지. 내가 이제 이걸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는 게안 좋을 때도 있어요. 놔야 되는 시기에 놔야 되니까. 근데 어른들은 이거를 놓고 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어져, 이거는 둘째 문제고, 본인 스스로가 되게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갖고 가자,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같이 이제 움직여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영업적인 부분의 일도 사실은 크게 수입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보여지지는 않아. 크게는 지금 들어오지는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말고, 이 지금 하는 이 영업 말고 다른 쪽으로는 또 해보고 싶었던 거 없어요? 아니면 할 거나?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지난달에 이 영업직이 제가 인재 3개월 차인데, 지난달에 전국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이렇게 두달 차인데 너무 그렇게 막 실적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막 혼란스러운 거죠. 저도 이제 본업을 놓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일 자체 말고 다른 일, 왜냐면 이걸로 계속 잘될 거야라고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하되 이제 원래 본업은 계속 쥐고 가시고, 그리고 본업에서 이제 시간이 남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속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럴 때할수 있는 일로 투잡을 하는 거는 좋아요. 지금은 경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일은 좀 하면서 가는 게 좋기는 하니까. 근데 한 가지를 놓고서 이것만 하자라고는 어른들이 얘기를 하진 않으셔. 그리고 또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드는 삼재에 사실은 별로 그다
이렇게 운이 많이 좋다라는 소리는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악삼재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는 악삼재는 아닌데 올해 이민년은 그래도 조금은 나을 수도 있어요. 부딪히기는 해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견디고 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는 갈 수는 있는데 사실은 내년 오히려 이민년보다 그 다음에 23년도가 본인한테는 23년도, 24년도가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정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 그때 되면 더 버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갖고 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냥 끌고는 가되 변동은 들어와요. 다른 거를 하자라고 변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뭐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사무실을 바꿔서 움직이는 것도 변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변동이 들어오면은 움직이면서 가되 원래 하고 있는 거는 정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건강상으로 주의해야 될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건강으로는 사실 다른 데에서 어른들이 뭘 얘기를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뭐 집어서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조금 언니네를 들어봤을 때 숨이 좀 차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혈압을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 하시고 지금 현재 건강에서 여기를 칠 거니까 이거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는 다행히 없어요. 근데 혈압 쪽으로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 그 다음에 머리 이쪽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혈액순환이 좀 안 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는 좀 챙기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숨이 너무 많이 차 언니네 집은. 그래서 기관지나 호흡 쪽도 좀 잘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숨이 많이 찬다는 거는 폐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나 심장, 그 다음에 혈압 요쪽으로는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비춰지는 건 없어요. 다행히.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올해 딱히 뭐 조심해야 될 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다른 올해 조심을 하자라기보다는 사실상 드는 삼재가 좋은 삼재는 아니에요. 악삼재가 아닐 뿐인 거지 좋은 삼재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손실은 많이 비춰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이직을 하는데 뭐 집을 이사를 가자, 뭔가 사업을 하자 이런 부분에 문서적인 거는 없으니까 그거는 조심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나중에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다 그래도 좀 많이 나중에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직장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은 들어오지만 그게 본인을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조심을 하는 것보다는 뭐 딱히 뭔가를 조심해서 이거는 피하자 저거는 저러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크게 다행인 거예요. 삼재가 너무 세게 치면은 분명히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크게 들어오는 거는 없어. 근데 나는 오히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엄마성 씨가 혹시 어디예요? 조씨. 엄마는 조씨? 네. 그러면은 혹시 저는 이 집인지 저 집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나는 엄마를 보면서 지금 들어왔었거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본인네 집에 할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할머니가 두 분이 들어와요. 네. 혹시 이분 아세요? 누구신지? 친할머니가 두 분이시긴 했거든요. 친할머니가 두 분이세요? 네, 네. 근데 여기는 할아버지가 저는 신점을 보기 때문에 조상도 같이 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의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 들어와서 지금 비춰지는데 좀 여기는 조상의 바람이 좀 많이 쳐서 내려온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손들이 좀 일부 종사를 못하고 가는 자손들이 좀 많이 비춰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상바람이 좀 불었구나라는 부분들만 일러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조상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가 문제다,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는 다행히 없어요. 근데 건강을 좀 챙기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손발도 자꾸 붓는 것 같고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고 그다음에 숨이 일단은 너무 많이 차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으로는 그쪽이 절대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몸이 많이 붓고 하는 거는 조상바람에서 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몸이 자꾸만 붓고 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다녀보신 적 있고 다니던 곳이 있으시냐고. 왜냐면은 많이 빌어줘야 되거든요, 언니는. 이거는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라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의 덕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간에 내 조상님들 그리고 전하의 신령님들 이렇게 해서 많이 빌면서 저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귀신밥 주고 살아야지. 네 팔자가 어떡할래?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근데 앉아서 딱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엄마가 많이 챙겨야 되겠다 그래요. 거기서 덕이 있지 딴 데서 덕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막저제 뒤에 젊은 남자가 보이거나 막 그러진 않나요? 그 따라다니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몇달 전에 그 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딱 따라온 게 보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 자살했어요? 네, 그래서 따라온 게 아, 보이는데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분 좀 풀어줘야 된대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제가 그분을 계속 찾아뵙는 분은 아니라서 근데 아니, 왜 나는 그게 지금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니라서 난 사실은 용구님한테 상황 끝났으면 카메라 끄고 얘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이런 게 카메라에 있어야지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좋다고 뭐 이러는데 사실상 이거는 너무 지극하게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부터 얘기를 꺼내고 싶었었던 거는 맞는데 그래서 내가 자살했어요라고 했잖아요. 엄마의 가족으로 들어오진 않거든 이분이. 근데 신당을 쫓아 들어와서 본인을 괴롭히고 하지는 않아. 근데 자꾸 갸웃갸웃거리기는 해. 아직도 안 떠났나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게그 사람을 풀어준 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저는 딱 그거예요. 한건한 거고 나한테 안 보였으면은 미안해요. 내가 내 눈엔 안 보여요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 길 갈라준 거 아니잖아. 맞잖아요. 내가 잘못 봤어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정확히 진짜 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피는 사람의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소식도 모르겠고 저는. 근데 그분 본인이 길 갈라준 거 아니잖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는 자살한 사람이 보여지는 거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엄마 식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20대처럼은 안 보여. 되게 어리게 보여지지는 않아. 근데 또 있나 엄마가 누가? 응? 또 누가 또 있나 나는 20대처럼 보여지진 않는데? 모르겠네. 네. 아니에요? 난 되게 어리게 안 보여지는데? 그냥 저는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있다고 말을 하시니까 아니요, 근데 추측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엄마가 맞는지 모르겠어. 확인을 해봐. 근데 들어오는 남자 청춘은 있어요. 들어오는 남청춘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 조상이다 싶으면은 보여지고 얘기를 하고 알수 있는 사람들은 알고 하는데 나는 그분이 뭐 본인을 뭐 쫓아다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신당을 들어와서 점을 보잖아요. 그럼 향냄새 맡고 따라 들어올 수도 있어. 예전에는 되게 생뚱맞게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데도 정말 연고가 없고 이렇게 찾아주는 이가 없어서 발걸음에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괴롭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 꼭 풀어줘야 돼 엄마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비춰지는 분은 있어요. 비춰지는 분은 있는데 진짜 막말로 얘기를 해서 길 갈라서 보내준 것도 아닌데 그분이 어떻게 가? 그리고 본인 괴롭히려고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춰지는 건 있으니까 그냥 있구나 그냥 이게 다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간혹 가다가 엄마랑 이제 관계가 굉장히 깊어서 정말 정말 결혼까지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결혼을 약속을 다 하고 양가 상견례까지 다 해서 근데
불의의 사고로 가신 분이 따라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의 몫을 잡아서.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어찌됐 동안에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날도 잡았고 했었으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뭐 엄마한테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그냥 정말로 엄마가 나 잘 되자고 어찌됐 동안에 본인 잘 되자고 구술했어. 만약에 조상님,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집은 할머니가 두 분이신데 그분들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많이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걸려 그러면은 부탈 때 밖에서 옷 한 벌 해줄 수는 있지. 그렇게는 해줄 수 있지만 굳이? 어머,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엄마한테 미련이 너무 남아가지고 나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뭐 그런 것 같다.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분 그렇게 해줄 정성이면은 차라리 내 조상님 해주면서 옷을 한번 해드리는 게 훨씬 엄마한테도 이득이실 것 같아. 본인은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거든. 빌고 살아야 되는 거는 너무 맞아요. 왜냐하면 직성이 강해요. 본인이 직성이 강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 아유 가물이구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조상 가물이거든. 그러니까 이 조상님들 대우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 많이 빌어야 되고 내 조상님들 대우해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 사업 해야 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이 맞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뭐 엄마 이거 안 풀어주면 엄마 힘들 거야. 굳이 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크게 마음에 담아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네. 엄마가 진짜 찝찝해서 진짜 아니 무당들은 다 정말 죽은 사람 있다는데 알아볼까? 하면 알아봐요. 없는 귀신이 따라 들어오진 않으니까. 네.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면은 이거는 엄마 마음에도 의심이 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아보는 게 최고야. 일단은 그게 최고고. 근데 그걸로 굳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는 엄마한테 해댈 거는 없어요. 귀신 쫓아다녀서 좋을 거는 없지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엄마를 365일 붙어서 쫓아다니는 귀신 아니니까. 총각기가 쫓아다니잖아요. 남자 못 만나. 진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한인데? 진짜? 그리고 남자 만나기는 만나요. 만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를 안 둬요. 맞잖아.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굿을 하여서 딱 들어가서 조상을 보잖아요. 진짜 똑같아. 살아서 못된 놈 죽어서도 못됐더라. 살아서 착한 놈 죽어서도 착하더라. 진짜 이게 있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엄마한테 무슨 뭐 문제가 있을 거야 너한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소리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구나. 그 네, 얘기가 네, 몇 달 전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옷을 태워서 주고 뭐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옷 태워주고 그냥 그렇게까지만 했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 그냥 정말 다 못 살고 가신 분들의 한이나 녹두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짙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다 못 살고 갔으니 얼마나 그러겠어. 뭐 본인이 끊고 간 거는 뭐 그건 본인 탓이지만 본인이 내린 결정이지만 근데 그렇게 되게 세게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기는 해요. 왜냐면 나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엄마 봤었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굳이 엄마랑 뭐 결혼 약속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근데 그냥 기웃기웃 비치니까 그냥 있긴 하네요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있긴 있으니까 뭐 있긴 하네요. 근데 엄마네 집 조상 아니잖아. 엄마네 집 조상에서 그렇게 가신 분 아니잖아. 엄마한테 딱 들어와서 조상에서 그래도 도와주실 분이다 이분은 좀 챙겨라라고 하시는 거는 진짜 당대에 할머니가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밖에 없구나. 이게 다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해주고 가야지 엄마가 좀 편하겠구나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